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양주시가 무더운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바꾸어줄 전통 문화예술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합니다. 양주시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 보존에는 양주 목관화 일대에서 양주별산대놀이 말뚝이와 행복한 주말여행을 오는 7월 27일 오후 6시 개최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과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산대 탈놀이로 무더운 주말 여름밤 양주를 다스리던 양주 관아목 앞마당에서 시원하게 펼쳐질 예정이며 체험행사로 탈 만들기, 탈과 의상체험 등 무료행사와 사물놀이, 포도대장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후 7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70호인 양주 소놀이굿 보존회가 주최하는 우리놀이가 신산리 남면 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이고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여름밤의 무더위는 잠시 잊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감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